안녕하세요. 소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호흡으로 목을 풀어준 뒤에 조금 강도 있는 코어 강화 동작 위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땀이 좀 많이 날 수 있으니 운동 중간중간 수분 섭취 꼭 해주세요. 준비되었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웨이브 FL로 심호흡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웨이브 FL로 조금 다양하게 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FL 두고 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머리카락 경계선에 받치고 누워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일 건데 이때 귀 뒤에 만져지는 뼈가 FL에 닿을 정도로 크게 움직입니다. 머리카락 경계선에 댔을 때는 턱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 살짝 몸쪽으로 당겨진 상태예요.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목부터 풀어주신 후에 하시면 목 어깨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좌우로 움직였을 때 도구에 더 닿는 느낌이 나거나 조금 더 자극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짧게 움직이면서 이완해주세요. 다시 더 크게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도구를 살짝 1cm 아래로 내려갈게요. 턱이 살짝 들리고 여기서도 크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웨이브 FL을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랑 방금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다시 머리카락 경계선에 받치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한 번 더 1cm 아래로 내려서 여기서도 크게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웨이브 FL을 옆으로 빼고 땅 짚고 천천히 일어날게요. 코어 동작을 진행을 하기 전에 골반 밴드 착용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앉아서 다리 1, 2, 3번 벨트도 착용할게요. 1번은 발목, 2번은 무릎 아래 종아리. 다음에 1번은 무릎을 허벅지에 착용해주세요. 그럼 바로 V펌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V펌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뒤로 짚고 무릎을 일단은 반으로 접어서 앞으로 다리를 세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로 누울 때는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누워요. 그 다음에 후 내쉴 때 무릎과 가슴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복부 수축. 다시 한번 뒤로 누울 것처럼 크게 갔다가 올라올 때 후.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살짝 말아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올라올 때 후 내쉬고 복부 수축하세요. 10번 한 다음에 무릎 좌우로 움직이면서 호흡 정돈.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4, 시작. 올라올 때 복부 수축. 허리가 뻐근한 분들은 무릎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스트레칭. 바로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올라올 때 후 복부 꽉 수축. 올라와서 호흡 정도. 자, 바로 마지막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올라올 때 후.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 꽉 잡으세요. 올라와서 호흡 정돈합니다. 무릎 좌우로 움직이면서 긴장 한번 푸시고. 다음 동작은 코어 트위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어 트위스트는 일단은 방금 했던 브이 펌프 동작처럼 다리를 90도로 올릴 거예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살짝 말아서 준비해 주시고 다리는 90도로 업 해보겠습니다. 손은 앞으로 깍지킬 거예요. 그리고 손과 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를 반대 방향으로 수축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팔 옆으로 갈 때 후 내쉬면서. 올라와서 호흡 정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리 90도로 업. 앞후 내쉬면서 팔과 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트위스트. 시작. 복부 힘 유지. 올라옵니다. 세 번째 세트 가볼게요. 다리 업. 허리 꺾이지 않도록. 시작. 하나. 복부 자극 느끼면서 목 어깨에는 이렇게 힘들어가지 않아요. 올라옵니다. 잠깐 손 뒤로 짚어서 무릎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한번 긴장 풀어줄게요. 마지막 세트 준비. 시작. 올라옵니다. 후.
그 다음은 크런치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해봤죠? 상복부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크런치 동작 그대로 누워볼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릎 아래 발목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말아서 허리는 바닥으로 꾹 눌러낼 거예요. 손 머리 뒤로 깍지끼고 바로 후 내쉬면서 날개뼈까지만 뗀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꺾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을 목 어깨는 최대한 힘 빼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살짝 말아서 허리 바닥 후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후 올라와서 호흡 정돈. 자, 바로 다음 세트. 허리 최대한 바닥으로 꾹 눌러내시고 후 내쉬면서 복부 수축. 천천히 내려오고 자, 3세트 준비. 후 내쉬면서 복부 꽉 수축. 올라와서 호흡 정돈. 바로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허리 최대한 바닥. 준비 시작. 목 어깨 힘 빼고 최대한 복부에 집중할게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무릎 좌우로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허리 스트레칭. 그대로 옆으로 천천히 돌아서 땅 짚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랭크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플랭크는 이 360도로 골고루 되게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죠. 저는 일단은 엎드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S&B 매트 있는 분들은 매트 세로선에 내 정수리와 발 그 찝찝선이 체크하면서 엎드리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가상에선 하나를 그어서 맞추면서 엎드릴게요. 네, 발끝과 정수리가 일직선인지 체크 후에 플랭크 한번 해볼 건데요. 손목이 너무 아프신 분은 팔을 접어서 이렇게 로우 플랭크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어깨 아래 팔꿈치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은 삼각형 모양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다리를 쭉 뻗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일단 하이 플랭크 자세로 할게요. 하이 플랭크 할 때도 어깨 아래 팔목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가락은 다 뻗어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시고 올라갈 건데 이때 허리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살짝 말아서 진행을 할게요. 이때 목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을 쭉 밀어내면서 목 어깨가 들어가지 않도록 복부 힘 꽉 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솟아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가 꺾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직선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골반을 살짝 말고 복부에 힘 꽉 주세요. 천천히 내려와서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다음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아래 팔목, 다리 쭉 뻗어서 복부 힘 꽉 주시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쭉 밀어낼게요. 시선은 매트 끝 바라보고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잠깐 휴식. 바로 다음 세트. 골반 살짝 말아서 복부 힘 주시고 엉덩이 허벅지 꽉 조일게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어깨 아래 팔목 준비. 올라가겠습니다. 옆에서 일직선이 되는지 체크. 천천히 내려올게요. 그대로 땅 짚고 일어나서 벨트 모두 풀어주세요. 네, 저희 본 운동 코어 강화 동작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웨이브 베개를 밟으면서 쿨다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반 밴드는 그대로 착용을 해주시고 웨이브 베개를 밟을 때 일반 양말을 신으신 분은 약 잠깐 벗어주세요. 혹은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천천히 오른발부터 밟아보도록 할게요. 오른발부터 꾹꾹꾹 이렇게 체중을 실었다가 내려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발 중앙 위주로 한번 밟으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발바닥은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바닥을 밟았을 때 뭐 소화 불량에도 굉장히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무너진 상태에서 발바닥 근육도 그대로 굳기 때문에 일단은 웨이브 베개를 이렇게 밟으면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일단 중앙을 이렇게 꾹꾹꾹 밟으면서 풀어보시고 이번에는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여서 내 측 아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아파요 하시면 살짝 본인이 강도를 조절해서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돌려서 발바닥 바깥쪽도 풀어보시고 발날이라고 하죠. 최대한 꾹꾹꾹. 자, 이번에는 발꿈치만 올려서 풀어볼게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여름이 되면은 샌들 같은 낮은 굽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 낮은 신발을 신을 경우에 많이 걸었을 때 발바닥에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면서 이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우니까 샌들을 신어야 하는 분들은 웨이브 베개를 밟으면서 발바닥 관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발가락 좀만 올려서 꾹꾹꾹 밟아볼게요. 처음 밟는 분들은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아픈 부위인가. 이럴 때는 꼭 숨 참지 마시고 호흡하면서 밟아주세요. 조금 밟으니까 벌써 이렇게 확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자, 반대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이 중앙부터 체중 실어서 꾹꾹꾹. 이때 양쪽의 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한쪽이 더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쪽은 항상 더 많이 풀어주시는 거 아시죠? 자, 똑같이 안쪽으로 기울여서 내 측 아치 중심으로 더 자극 많이 시켜줍니다. 그 발바닥은 오장육부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발 중앙은 소화기관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웨이브 베개를 밟으면서 운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깥쪽 발날. 특히 이 발날은 좀 많이 안 풀게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조금 많이 풀어볼게요. 발꿈치로 가겠습니다. 체중 실어서 꾹꾹꾹. 이 발꿈치는 생식선하고 연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생리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분들은 웨이브 베개를 밟을 때 TV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 아래에 받치고 이렇게 설거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SMP를 적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 발가락 부분만 꾹꾹꾹. 나중에는 이 웨이브 베개를 밟으면서 굉장히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밸런스 댄스도 있고요. 웨이브 베개 밟기를 조금 활기차게 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검색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쪽 다 모두 풀었으니 준비되신 분만 두 다리 모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씩 밟았을 때랑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미끄럽지 않도록 잘 중심 잡아주시고 나는 좀 중심 잡기 힘들다 하면은 벽을 잡고 하거나 앞에 의자 이렇게 받치고 밟아주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발바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두 쪽 다 양발을 밟았을 때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꿈치. 위에서 오래 밟는 게 힘들어요 하시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밟아주세요. 괜찮으신 분은 이번에는 발가락 쪽만 올려서 꾹꾹꾹. 또 발가락 쪽은 이 눈, 코, 귀하고 연관이 많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저는 쿨다운으로 이 웨이브 베개를 밟고 있지만 운동 전에 약간 워밍업으로 진행해 주셔도 체온이 확 오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몸이 뻐근하다 그러면 웨이브 베개 밟기를 진행한 다음에 본 운동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웨이브 베개 밟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어 힘이 약한 분들은 자동적으로 무겁게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혼자서 코어 강화 동작을 할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진 않는지, 복부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